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야바니입니다. 여러분들 반가, 즐거운 반가. 주말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준비한 메뉴는 무엇입니까, 바니? 네, 오늘 도리안 닭도리탕 있어. 닭볶음탕 준비했고요. 그리고 옛날 사라다, 그리고 오이 소박이, 주먹밥, 그리고 오이 피클. 직접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료는 패션으로 제청 우리 부인자님이 담가주신 거. 아우, 나는 그만해, 정말. 오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 아니요.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역시 맛있습니까? 네, 배도 너무 고파. 역시 맛있다. 역시 맛있어요. 오이 소박이를 입가심죠. 잘 먹을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동네에는 비 안 옵니까? 여기 서울에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네. 토마토 옆에 있는 건 뭐예요? 토마토 옆에 어떤 거예요? 사라다요. 옛날 샐러드. 이거 사라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네. 사과랑 천혜향. 너무 비싸게 만들었죠? 천혜향이랑 사과. 네. 아, 반찬 가게에서 오이 소박이 사왔는데 너무 짜서 실망했다고. 사 먹는 게 좀 그렇죠. 대구에도 비 오고 수원에도 비 오고 난리가 났네요. 비 맞고 왔어? 번개는 아주 성황리에 잘했습니다. 네,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의외로 우리 되게 늦게까지 놀았어, 번개 때. 그쵸?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구미도 비 와요. 다음번에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해요. 네. 못 본 사람들. 알겠지? 안산에도 비 오고. 저기서 보자. 철원에는 비 옵니까, 안 옵니까? 눈 올 수 있을걸요, 거기? 철원에는 비 오나, 안 오나. 감자, 감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떡볶이. 질척대는 안면 튼 사이 쭈님도 봐야지, 언젠가. 그치? 우리 쭈님도 얼굴 봐야죠. 나량 안면 튼 사이 장난 아니었어 진짜. 강원도에도 비 와요? 아, 그래요. 비가 강원도 쪽에는 또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와야죠. 우리 또 번개 참석했던 여러분들은 즐거우셨죠? 그쵸. 비 온 날에 딱 좋은 메뉴네요. 맛있다. 그냥 연면맛에 나왔던 거 다 봤습니다. 아. 추워요. 레모닝님아. 레모닝님은 뭐 360도 다 봤는데 무슨 뭐 했으면 그렇게? 그러게요. 행복한 시간. 우리 정 누나가 제일 고참이었죠. 아니다. 초코님도 오셨어요. 네. 초코님 참여하셨습니다. 초코님은 2차까지 함께 하시고. 네. 가시고 우리는 3차까지 했죠. 그쵸. 떡사리는 추가에 떡 있잖아요. 네. 암노도 떡 있어요. 떡. 개인적으로 이 도리안 닭볶음탕을 좀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지점마다 약간 전마점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처음엔 한 곳밖에 없었는데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지점 지점이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체인이 많이 늘고 있어요. 주성. 안녕하세요. 로즈 나와서 오고, 요. 외힝이에요. 귀여우신 초코님. 귀여운 거 장난 아니죠, 진짜. 우리 정 누나 대박입니다, 진짜. 무슨 연인, 우리 정 누나 연인인 줄 알았어요, 연인. 매워요, 은기님. 은기님 이거 못 드셔보셨구나. 나중에 한번 나오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닭볶음탕 좋아하시면은. 이건 맵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네. 매콤매콤해요. 1단계, 2단계는 아니고 일단 무슨 청양고추 맛, 무슨 땡초 맛 이렇게 있긴 한데 3단계로 나눠져요. 네. 중간맛. 근데 너무 매운, 제일 매운 3단계는 진짜 매워서 먹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중간맛 정도 드셔도 매워요. 네. 저는 중간이 딱 좋아요. 그리고 순한 맛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아니, 부산까지 비가 오면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다 오고 있는 거네. 그런가 봐요.
앞뒤씨 모양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중간만 매콤해요. 매워. 3단계는 진짜 매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여기 드실만해요. 맛있어. 앙. 어서오세요. 우리 애몽님은 또 먹보이시구나. 진짜 저기 끝이네. 여기 적응적으로 다 계시네요. 빗소리 들려요? 목포, 부산. 와, 신기하다, 그치, 여러분?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여기 광주도 계시고. 왜? 주님아, 왜? 우산을 펼 수가 없었다. 우산만 날아가지, 몸은 날아가지 않았다고. 아, 이랬구나. Sorry. 우리 또 중간 지점에 계신 우리 레모니님, 바람이 또 칩이 날아갔다고요? 날아가면 안 되는데. 레모니님이 너무 개날푸셔가지고 날아가겠더라고요, 보니까. 경주월드 잘 봤어요. 우리 로준이나 보셨어요? 재밌었어요? 개날 푸고 싶다고? 아. 우리 미니는 개날 푼 데가 있잖아요. 어디요? 마음이요. 아, 정말. 아무나 못 따라합니다. 솔은 아마 죽을 때까지 말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현이도 개날 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딸기도 잘 봤어? 근데 댓글 있었나? 아, 있었어, 있어. 네, 딸기 있었습니다. 잘 봤어. 잘했어요. 누가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제일 넓은 사람은 누구였나? 현이는 가족 오락관 혹시 지금 보고 있어요? 참. 아니 우리 글쎄 우리 정 누나가 세상에 나이에 비해서 엄청 예쁘신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사진이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쵸. 비가 아닌지. 내가 드레스 입고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검은색 용드레스 입고 나왔더라고요. 어, 정말 정말. 드레스파. 미니스커트에다가. 벼룩 나오셨습니다 아주. 그러다가 막 트렌치코트에다가 완전 멋쟁이처럼 나왔더라고요. 왜 그러고 나오신 거죠? 누구를 염두에 뒀나? 네, 맞잖아요. 정 누나 꼭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그 왕비님 같은 약간. 왕비님. 뒷모습은 다들 20대였어요. 우리 매니저님하고 우리 쏘리 빼고요. 맛있다. 끝내줘. 심을 보고 싶어요? 가긴 어디 가요? 퇴근은 없다. 맛있다. 매운 거 먹고 요거 사라다 먹고 되게 잘 어울려요. 엄청.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이건 밝아서 잘 안 보이죠? 대박 맛있어. 그래서 뒤에 토마토로 놔뒀어요. 와우. 이게 귤이 아니라 사치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치. 천혜향. 천혜향으로. 천혜향 사라다 먹어봤니? 아, 찜닭 드셨어요? 어머, 가까이서 보니까 잘 보이네요. 사라다를 직접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여기는. 맞아요. 이 귀한 걸,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는 데가 있나? 우리 집에 있는 거 과일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닭볶음탕만 가지고 온 거예요. 또 남이 땀이 나기 시작하네. 죄송합니다. 박성머리에서 미안해요. 저법에 국물 콕 찍어 먹으면 맛있, 참 맛있겠다. 그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다. 양상추와 사과로 샐러드 먹었다고? 요플레 소스인가요? 아니죠. 마요네즈. 우리 정근아 요리 안 하는 거 너무 티낸다. 옛날 샐러드. 옛날 사나다 그 샐러드 할 때 뭐 씁니까 보통? 네. 보통은 뭐 사과, 오이, 뭐 맛살도 넣기도 하잖아요. 그쵸. 떡볶이가 감자 떡 맛있다. 날개다 뽀록 났네. 그래요. 옥수수콘은 잘 안 넣고 당근 사과 당근 당근 근데 별로 먹지도 않잖아 니. 아 쏘리는 당근 안 먹잖아요. 건포도가 많이 있는 거 많이 들어가죠. 건포도. 패션우츠 너무 맛있다. 끝내주죠. 고맙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영원한 나의 인생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미니. 우리 마음은 가볍지만 진짜 불안해요. 항상 언제는 마음이 또 변할까. 우리 미니 항상 굳건하길 바랍니다. 맞아요. 햄도 넣어요. 맞다, 햄 넣는데도 봤어. 그 약간 그 네모난 햄 같은 거 있잖아. 굳건하길 바래요. 아 그래요? 패션오츠 진짜. 아 이거 다이님 체인점입니다. 원래는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체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있고 지방에도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못 가본 것 같아요. 못 들어봤어요. 지금 서울에만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일단. 비오는 날 닭볶음탕 최고예요. 내일은 저도 도리안 사과가 먹어야겠어요. 히읗 방송 조금만 보다 갈게요. 우리 미지원이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우리 미지원님은 또 다른 지점에 있는 곳에 삽니다. 아따 날라다니는 콩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죠? 감사합니다. 서울에는 그래도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5개? 진짜 비오는 날은 닭도리탕이 최고래요. 날콩이님 거기다가 뭐 소주 한 잔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빠지면 섭하죠. 고마워요. 어씨 한국어 되어 있었네. 지금 날씨에 딱이죠 아주. 감사합니다. 나도 먹고 싶다 도리언. 드십시오.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인위적인 약간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왜 맛있게 맵다는 말이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 왜 불닭볶음면 이런 거 보면 약간 인위적으로 약간 느끼하면서 약간 매웠잖아요. 맞아요. 뭐 치킨 파우더도 많이 들어갔고 조미료도 좀 많이 물론 들어갔겠지만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진짜 맛있게 매운맛이에요. 집에서 해 먹어야 된다고? 우와 은기님 요리 잘하나 봐요. 멋지다. 닭은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중요한 건. 짭짜리 토마토입니다. 그 왜 짭짜리라고 하잖아요. 네. 방울보다는 아니, 방울보다 좀 큰 토마토예요. 정식 명칭은 대저 토마토. 우리 뮤직원님도 도리언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사라드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귀한 거 넣고. 네. 이거는 천혜향. 천혜향이랑 사과랑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이 토마토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 그 뭐지 맛이 되게 진해요. 보통 일반 토마토보다는 맛있어요 진짜. 맛이 좀 선명해요. 선명 선명. 바닷물에서 키웠대요. 조리망. 바닷물에서 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해수를 이제 먹고 이제 자라는 거지. 바다 근처에서 이제 해수. 근데 전혀 짭짤하지 않아요. 그러게, 나는 되게 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짜지 않고 더 달고 맛있더라고요. 네. 맛이 되게 진해요. 매력 있어요. 오늘 뭐 간이 좀 짠 거 매운 거 드셨습니까, 네, 공인이? 헐랭이. 네, 맞습니다, 미주고님. 멋있는 동생들 파이팅입니다. 우리 로준아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할매. 할매도 있고요. 굿입니다. 굿이에요. 고맙습니다. 멋진 누나죠 아주. 무슨 얘기가 짭짜리가 안 달다고 옹기니만 또 안 달았나? 저희는 엄청 달던데요.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달 줄 몰랐어요, 저는. 사라다. 사라다 보통 그 한식집 같은데 일반 조그만 식당 같은데 가면 보통 많이 밑반찬 처음에 내어주지 않나요? 은근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는 먹으면 좀 느끼해. 그쵸, 보통 건포도도 좀 있고. 근데 우리 딱 먹고 싶은 거, 좋은 것만. 사과를 잔뜩. 잔뜩. 저는 건포도가 별로 안 좋아요. 사과랑 천혜향 잔뜩. 아, 한 번도 안 드셔보셨습니까, 미지군이? 한번 드셔보세요. 막 진짜 괜찮아. 그래. 우리 뭐 입맛은 개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봐요. 네. 맛있어요. 와우. 저도 건포도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과 엄청 맛있어요. 안 달고 짠맛이 강해요. 색도 푸른색이 많이 보여요. 아, 그래? 아니, 팍, 얼굴 색 빨갛잖아요, 엉기님아. 네, 완전 저희 새빨갛게 갔어요. 다들 건포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나도 안 좋아해요. 다 비슷한가 봐요. 어릴 때 식당에 가잖아? 그러면 꼭 그 밑반찬에 건포도만 남아있어. 그리고 감자 좋아하고, 사과가 1등. 네.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감자. 보통 당근이랑 건포도가 남죠. 항상 골라 먹어. 아, 순녀님은 땅콩도 넣어 드세요. 오, 그렇죠. 개인 입맛대라. 맞아요. 건포도보다는 크랜베리가 더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건 크랜베리. 누가? 주님. 팔주. 신녀석이네요. 아, 짬뽕 넣어줘요. 그것도 맛있죠. 껍데기 맛있다고? 먹으면 되지. 딸기야, 지금 전화해. 요즘은 야식 안 먹니? 그냥 흰자만 골라 먹어요?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잘라져 있... 오, 마니님, 센스. 뜨거우니까 미리 덜어놓기. 메추리알? 그쵸, 그렇겠네요. 껍질 뭐 먹죠? 땅콩 가루로 내서 샐러드 위에 뿌려 먹어도 맛있어요. 땅콩 가루? 엄청 고소하겠네. 그쵸. 인정. 그래도 있잖아,
나는 뭐니 뭐니 해도 맛있는 사과가 잔뜩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 근데 진짜 사다에서 사과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보고 아, 진짜 맛있어. 닭다리 날개 최고예요. 맞습니다. 닭 껍데기를 이렇게 살이랑 같이 먹으면 그나마 좀 그 덜 이글이글해요. 닭다리만 따로 먹으면 그렇지. 윤기님은 오이파. 진짜 저마다 취향이 식미가 다 틀려 그죠 여러분. 맞아요. 이래서 사람인가 봐요. 날콩님 저도요. 그래도 후라이드는 잘 먹어요 또. 삶아진. 물에 삶아진 닭껍질을 안 좋아하는 거지. 후라이드는 바삭하게 튀겨 나왔잖아요. 그쵸. 그거랑은 틀리죠. 삶은 거랑. 어. 철학적이야. 이런 일은 대책이 안 쓰네요. 이거 제가 근데 꼭 청 담가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패션 오르츠. 안 드시는 분들 많네요. 닭껍질. 후라이드랑 비교하면 안 돼요? 우와 뻑뻑살. 또 부탁해요. 마님 다리는 언제 드세요? 한 개 먹었는데요? 네? 한 개 먹었어요. 계속 연달아 다리를 왼쪽으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제가 알아서 먹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선물로 제주 옥돔 그리고 천혜향 선물 줬어요. 기분 짱 좋아요. 전 옥돔이 싫어해서 천혜향으로. 아,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였어요? 뭘 부탁해요? 다음에 또 부탁한다고. 청이요. 맛있는 건 아껴서 먹어야 돼요. 빵 달근 닭다리가 크고 맛이가 있게 드세요. 헤헤. 헤헤. 감사합니다 우리 소울님. 자몽청 청 담그셨다고? 아 주내에서 녹음 가능합니다. 맞아요. 아 자몽청 다들 담궈요. 간에 좋아요. 미리 감사한다고? 고마워! 고마워요. 다리야. 자몽은 껍질 까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쵸. 노동, 노동. 그 자몽은 하얀 껍질이 좀 두껍게 있잖아. 그거를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조금 번거로워. 레몬은 씨도 다 꺼내야 되지.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어찌 보면 패션후르츠가 조금 쉬워요. 똑 잘라가지고 그냥 숟가락 긁어가지고 씨도 안 빼도 돼요. 맞아요.
자몽창은 진짜야 만들어 놓으면 맛있는데 손이 많이 가. 저번에 두 분 창 맞는 영상 봤었는데요. 왜요? 손으로 다 잘랐어요, 미니마. 칼로 쪼개지 않았어요, 패션으로츠. 그래, 준이야. 레몬은 진짜 맛있지만 씨를 다 빼야 돼요. 씨가 들어가면은 창 만들 때 써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다? 용기 소독이 제일 귀찮아요. 저는 과일청 그냥 사먹을래요. 누구? 사먹는 거 맛이 없어요, 딸기야. 그래. 맛이 좀 떨어져요. 사는 건 맛이 없습니다.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물론 좋은 싱싱한 신선한 과일을 쓰는데도 있겠지만 좀 물른 과일이나 조금 약간 상품 가치가 떨어진 걸로 엄청 많이 담그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요. 씨를 다 뺐는데도 생각보다 맛이 별로여서 안 만들어요. 하이준이. 왜? 레몬 상큼한 거 안 좋아하세요? 진짜 맛있는데? 그러게요. 안타깝다. 겨울엔 따뜻하게 차로 마셔도 되고 여름엔 에이드로 마셔도 되고. 레몬 진짜 맛있는데 왜? 사계절 음료. 장보러 갔다가 너무 싼 거 집어든 거 아니에요, 쭈님아? 이번엔 이쁜 놈이었는데 몰아가시네. 챗별로는 사랑한다고요. 우리 소리가 또 100점 써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흰자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조금 상냥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흰자 무수와. 아 웃겨. 무수와. 그만. 물리시면 안 돼요. 흰자만 보였다는 게 뭐냐면 나를 째려봐가지고요. 항상 째려보거든요. 소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착해요 사람은. 그리고 숨어서 고개 숙여서 밑에서 위로 막 째려 먹거든요. 사진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째려봐요. 쳐다보고 있어요. 멋진 여성이에요, 아주. 항상 닭 먹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왜 찜닭이 더 비쌀까요? 닭볶음탕이 훨씬 더 저렴해. 왜요? 많이 왜요? 오이 소박이 때문에? 네. 실패하셔가지고. 근데 나는 시중에서 반찬 가게 사 먹는 거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 맛있게 먹어본 게 별로 거의 없어요. 약간 대부분 아주 싱겁거나 좀 짜거나 이러더라고. 밍밍하거나. 인정.
찜닭은 왜 더 비쌀까? 고추장이 더 비싼데. 그러게요. 간장보다 금간장 쓰나? 사 먹는 건 조미료 맛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게요. 난 둘 다 좋아요. 우리 쏘리는 찜닭 안 먹는 걸로. 뭐라고? 주먹밥이 없다고 국물 콕 해달라고요? 아까 했잖아요. 오이 소박이 엄마가 만든 게 최고. 당연하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오이 소박이가 제일, 오이 소박이를 제일 좋아하고, 김치도 진짜 저희 어머니가 한 게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토 8일만이죠. 토 1, 월 못 보고 이제 오늘 보는 건데. 네. 너무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나? 자, 힘내서 세팅 한번 해봅시다. 여기. 쏠리 빨리 먹어요. 뭐를?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대는데. 감자, 감자. 마지막 감자. 깜짝 방송을 기대했었어요. 아, 안 한다고 했잖아. 다음에 우리 그나마 쭈님 그 나오셨을 때 방송 킨다. 쭈님아, 그때 방송 킬게요. 그때 딴 말씀 하시면 안 돼. 많이 감자 드셨어요? 한 두 개 먹었습니다. 아, 드셨네요. 여기 또 있어요, 감자. 줄까요? 네. 엄청 접시가 빨리 오네요. 왜요? 접시가 엄청 빨리 오네요. 들고 있었잖아. 떡볶이도 하나 줄까요, 말까요? 아, 왜? 엄청 빨리 오네요. 들고 있잖아요, 이미. 엄청 빨리 오네요. 뭐가? 옥수수를 타고 싶어요, 근지근지. 그랬더니 옥수수 아니고 손가락이라고. 네, 손가락 터세요.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죠? 촬영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꼭 참여하세요. 항상 즐거워요. 아셨죠? 쪽 누나가 이제 채팅을 잘 못해서, 이제 채팅도 많이 늘었잖아. 그쵸.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편하게 말로 할 수 있으니까 세상 신났더라고요. 완전 어땠어요? 새로운 느낌 신선했어요. 다음에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까? 우리 정민아 번개도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게 잘했다고? 말해 뭐해. 실패했다니 왜? 왜요? 왜요? 반죽을 잘못했구나. 딸기암 우리 번개 날에 번개 쳤어요 진짜. 비 왔잖아요. 네. 늦게 이제 비가 와서 번개도 막 치고. 다음에 더 예쁜 눈 장착하고 갈게요. 화이팅. 반죽에서 실패했어? 아이고야. 유일하게 믹스할 때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그 우유를 섞거나 물을 섞거나 반죽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믹스가 무작정 쉬운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거저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그 반죽 실패하면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은근히만 다이소가 가까우면 다이소에 가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계량컵을 하나 사요.
전자저울도 요즘에 다이소가 뭐 5,000원 밖에 안 해. 5,000원인가 만원도 안 해요. 그거 네. 하나랑 그 뭐야 계량컵 요렇게 하나 사시면 엄청 편해요. 그렇죠. 얼른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그러면 틀릴 일도 없고 5,000원 주고 사실 텐데요. 오케이. 익반죽이었나 주로스는? 네. 뜨뜻한 물 넣으셔야 돼요. 뜨뜻한 물. 익반죽 하셨습니까? 아니, 너무 끓는 물 넣은 거 아니에요? 그 뭐지 시나몬 설탕 가루로 달고 내 드세요. 맛있어. 한 개 더 드세요. 잘 먹으세요. 물이 너무 뜨거웠나 봐. 집에 많아요, 왜? 많이 해드셨나 봐요. 약간 미지근한 거 보다 조금 더? 네. 우리 옛날에 그거 남아가지고 그걸로 달고나도 해먹고 했네. 네, 맞아요. 아우. 한 물 온도 한 40도 정도, 40도가 입반죽 물이에요, 따뜻한 물. 죄송합니다. 인터넷 주문하세요, 솔리마. 달고나 여기 아직도 있다. 비싼 달고나 두껍고 일반 1,000원짜리 달고나 아니고 이거는 몇천 원 할 것 같아요. 또 냉동 추러스 사면 설탕 들어있어요. 설탕을 많이 안 먹어서 남았어요. 아 달고나 해드세요. 그래요. 달고나 하십시오. 오랜만에 우리 집에는 미니 그 진짜 실제로 있는 거 있잖아. 왜 그 옛날에 우리가 달고나 만들어 먹었던 그 국자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루로 된 거 일반 국자 말고 가루로 된 거 있잖아. 그것도 있어. 언제 한번 방송에서 달고나 한번 만들까 우리? 그래요. 우리 미니 그 버너도 있고 그 찍는 거 누르는 거 다 있는데. 미니 국자도 있고요. 그래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하려고요. 뭐야? 다시 한번 도전하신대요, 추러스. 추러스? 아, 달고나 세트, 네, 맞습니다. 그거 샀어. 목 발라먹는 중이에요.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뭐야? 뭐? 네. 그러면은 국물 좀 따라내고 여기 사지 말고 해서 오는 거 어때요? 나 어디 갈까요? 알아서 하세요. 편하신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방에서 볶아 올까요? 여기서 볶을 까요? 그 볶는 영상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른 영상 찾아보세요. 어떻게 생각해? 뭐? 매니저 만나.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 맞니?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좀 덜어볼까? 내 눈앞에서 볼까요? 마! 이씨! 아! 괜히 물어봤다. 그냥 내가 그냥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텐데. 어? 우리 편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양념 좀 덜어드려요? 괜찮아요, 많이. 좀 털어주세요. 내가 밥 볶는 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변아! 변아! 얘 왜 이렇게, 어디 갔어? 의자 밑에? 의자 밑에 있는데, 변아! 일로 와봐. 변아!
얘들아 와봐. 니 어차피 들어왔잖아 이렇게 하려고. 아 정말 왜 들어왔니? 왜? 인사해 별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말해라. 별아, 별아, 너무 귀엽죠? 겨울엔 이렇게 안고 있으면 진짜 따뜻하거든요. 김태주. 힌티 조심하세요. 로즈나도 있어요. 로즈나 근데 채팅을 안 하는겨? 야! 이건 어떡하지, 나도. 여기다 또 뭘 넣으면 맛있을까요? 어, 감자 있네요, 감자.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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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맛만 봐요. 고기를 많이 먹었어. 이 감자가 으깨져야지, 으깨졌다. 이제 코코넝이 미쳤어요. 왜요? 탄내까지 난다고. 손놀림이 그렇게 화려하시니까 보는 앞에서 볶으라고 하시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속도가 좀 늦을 뿐. 내 손은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내 손은 뜨거워지고 있어요. 뜨거, 뜨거, 뜨거. 난 못함. 뭘? 뭘 못한대요? 내 볶음밥 못한다고요. 이렇게 못한다고. 철판 전문점에서 보는 손놀림이에요. 해주님. 고맙습니다. 하뚜 하뚜. 아 힘들어. 자. 뭐가 준비됐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불 꺼주세요, 많이. 아, 치즈 올릴 걸 그랬나? 아. 모짜렐라 치즈 올릴 걸 그랬나? 하트를 받아라. 네. 하트를 받아라. 나야야야야야야. 하트, 하트. 아. 고생하셨어, 이용. 항상 그리고 볶음밥은 혹시나 집에 사드실 때 닭뼈가 이렇게 조그만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게 드세요. 잘 넣어주셨습니다, 주님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네. 잘했다, 잘했다. 주님아, 그건 넣어두는 거예요. 한 입만? 와서 먹고 가요. 여기 뭐 네가 따르면서 묻었나구나. 이게 좀 흘렀어요? 내 하트도 받으십시오. 이모티콘이 없네 로즈 누나. 잘했어? 고마워. 볶음밥이 어디서 많이 올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전 맛만 볼게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맛볼게요. 맛만 보신다고요? 예. 고기 많이 먹었어요. 아, 저 토마토 왜 그냥 안 드세요? 어쩌쩌쩌쩌쩌 뽀잉. 하트 짜가르지 마. 관통을 해줄게. 이거만 뭐라는 거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움직여서 어떡하지? 각자 한 개씩 잡고 먹어야 되겠네. 그래요.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곰방아. 곰방아. 자, 난 반대쪽. 리하이. 일본에서 우리 영상 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올라갔어요. 미국 일본이에요, 네. 이제. 네. 이제 일본.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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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하이. 자, 이름이 뭐였죠? 오뿡뿡. 오뿡뿡? 네. 오뿌뿡. 뭐라고요? 오뿌뿡. 오뿌뿡. 하이로. 오뿡뿡뿡. 아리가또. 저녁 두 그릇 먹었는데 너무 먹고 싶네요. 두 그릇 뭐 먹었대? 그러게요. 아. 한국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게요. 대박, 대박까지 나왔네요. 한국 사람인 거 봐. 간장게장 드셨어요? 아 말고는 없나? 할 말이? 어. 허! 볶음밥에 하트 만드는 현란한 센스 담은 다 같이 만나요. 또 보고픈 맘에 크게 불러봐요. 제이님, 마니님. 어, 레몬이. 오. 큰 제이기 아주 팍 날려주시네요. 와. 레몬이님. 넉넉한 보고 있었네요. 대박. 와. 헐. 와. 아우, 땀나. 아니, 진짜 날개 없는 천사예요, 정말. 천사를 삼아, 삼아. 왜? 번개 때 살짝 만져봤는데, 겨드랭이에 살짝 날개가 나오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만져보셨어요? 아, 진짜 만져봤어요? 이렇게 하면 맞나, 이게? 뭐, 웃는 하트, 뭐, 보라색 하트, 빨간색 하트, 뭐.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대박. 멋쟁이. 왜? 날개뼈도 아니고 겨드랑이. 겨드랑이가 뼈가 나오면 큰일 나는데. 다음에 날개뼈로 말씀해 주세요. 레몬이님 고맙습니다. 레몬이님 이번에 네. 번개에 오셨잖아요. 네. 오셨는데 아, 또 뭐 팬분들 나눠준다고 또 과일 또 바리바리 엄청 싸가지고 와가지고 또 저... 딸기랑 막 해가지고 막 또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공부하라고 나중에 우리 갈 때 이제 주더라고요. 네. 책도 이건 내 요심하게 우리를 관찰하거나 우리를 진짜 관심이 많아야지만 알 수 있는 포인트인데 필요했던 책을 갖다가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프로그래밍 그 공부하는 책인데 네. 그런 것들을 책을 또 바리바리 또 다 헌 책도 아니고 중고 책도 상관없는데 새 책을 갖다가 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레모닝님은 닉네임이 되게 잘 어울려요. 레몬이 되게 새침하잖아요. 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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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 새콤 새침 새처럼 새처럼 새침. 아, 별세가 잘 바쁘네요.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레몬이님 고맙습니다. 딱 진짜 마음 뭐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레몬이님 세상 날씬하세요. 키가 근데 너무 엄청 크셔가지고 여러분들 키가 엄청 커요.
멋있어요. 상큼상큼 매력 있어요. 나는 그 책에 더 감동했잖아. 인정. 진짜 멋진 분이에요. 아이 참. 다들 마르시고 예쁘시고.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솔리마? 지금 자해하는 거예요? 솔리마. 그러면 아니야 소라 넌 참 예뻐 소라 넌 괜찮아 오빠 이 말 할 줄 알고 그걸 듣고 싶었던 건가요? 소라 빗나갔다. 자해. 나 자폭 자폭이라고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한 번 더 갑시다. 제일 날씬한 거는 아마 저였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가장 날씬했습니까? 제이 아닙니까? 별로 그건 좋은 말 같지가 않은데요? 남자보다 더. 아. 마님은 날씬하지 않죠. 네. 쫑나 더 안 쪄도 돼요. 지금도 충분해요. 나 하체 부실 아닌데요. 정말이에요, 진짜요. 내가 몸무게가 74, 76 이렇게 되거든요. 마른 거 아니에요? 말랐어요? 저 안 말랐어요. 마녀 오빠가 보기 좋아요? 그렇게 보기 좋은 마녀 오빠는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소라? 소라. 좀 뭐 좀 멍들었어요. 보니까 멍들었더라고요, 이게. 농담이에요. 로즈나도 살 많이 안 빼셔도 돼요. 로즈나 뺐다 어디노? 예. 네. 사라다. 어? 책임 줘야 되겠네 매니저. 그러시면 안 돼 매니저님. 우리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한 군데 번개에서 간 곳 중에 하나가 커피니 다녀왔지요. 그쵸. 커피니 그 뭐야 대관했어요 대관. 우리밖에 없었어요. 아니 거기까지만 뭐 관동은 뭐 할 수 있죠. 거기도 가고 우리는 마지막에는 그 프랑스 와인바에 가서 프랑스 수제 요리 와인바에 가서 우리는 처음처럼을 마셨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아쉬웠나 보지. 소라 미친 듯이 드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 남긴 거 후회돼. 정윤아 또 가요 우리. 저 다음에 또 보면 돼요. 와인바에서 처음처럼이요? 네 팔더라고요. 여기서 처음처럼 한 병 더, 한 병 더요, 한 병 더요, 한 병 더. 와인은 시키지도 않았어요. 뭐 안주들은 뭐 빠뜨레 뻗뜨레 뜨뜨뜨뜨 뻗뜨뻐 뻥드 뻥드 뭐 뻣뻣징징 뭐 이런 거 시키고. 네. 술은 처음처럼.
돌아가요. 그래요. 다음에 모일 때 모이다가 좀 각 그때 꼭 다 같이 모여요. 알겠죠? 우리 이번에 놀이동산 못 갔으니까 그 놀이동산도 같이 갈 거야. 조만간 같이 갔네요. 나는 얼마 안 먹었대. 왜냐하면 수다 떤다고 조금만. 그날 다 놀고 헤어지고 집 와서 제이 라면 드셨습니다. 라면 드셨어요 제이님. 저는 그냥 바로 회장했죠. 식사는 그리고 우리 한식 뷔페 갔어요. 네. 다음에 여러분도 좋은 추억 만들어요 저희와 함께. 그건 안 알려줄게 소라. 비밀. 나 레모니님 앞에 앉았었는데 레모니님 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제가 어머니 많이 챙겼어요 제가 정누나? 그랬나? 나 엄마한테 신경 많이 못 써가지고 아, 그런 거 있어 다 같이 그날 그 순간에는 나한테 다 모두 다 동등한 모두 팬 모두 다 팬 그래도 엄마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어머니 잘 챙겨야죠. 제인이 아닌 정모나 번개 때는 사람들 챙긴다고 제대로 식사를 못하시쥬. 그러나 우리 로준아는 정말 정말 맛있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좋지 뭐. 늘상 엄마 보면은 항상 못해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우리 엄마를 나만 좋아한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자랑스러운 거는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도 진짜 친화력이 끝내줘요. 진짜 잘 어울려요. 짱짱.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시니까 좀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편하게 잘 어울리세요. 진짜 멋진 어머니예요. 오히려 세상 젊디 젊은 우리 소리가 약간 좀 낫죠. 막 오빠 오빠 언니 언니 하면서 이렇게 좀 살랑살랑살랑살랑 그런 게 없더라고 소리는. 그냥 항상 좀 아쉬워요. 다음부터 우리 소리는 좀 살랑살랑살랑 알죠? 언니 언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빠 이러면서 친화력을 키우세요. 왜 또 물음표예요 솔리마? 왜요? 친화력 좋은 사람 그치? 은기님은 좀 어떠세요? 근데 누구나 다 처음 만나면은 다 어색해. 근데 그 어색함을 좀 먼저 깨트려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누나처럼 이제 폭발한다니까 뒤에 이제 빵 나오는 거지 이제. 그냥 내가 멀리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쩡 누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면 쩡 누나가 안 그랬을 텐데. 그죠? 자꾸 살살살살 관지럽히니까 쩡 누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와. 아, 그래서 첫 만남이었는데 우리 쩡 누나 저한테 많이 털렸죠, 좀. 신상 다 털리고 뭐. 즐거웠으면 됐죠. 처음에 말을 잘 못해요. 아, 좀 친해지면 괜찮아져요? 누구나 다 그렇지. 친해지기까지가 약간 힘들다는 거잖아. 다가가야 되니까. 처음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해 그 사람 분위기 메이커? 맞아. 뭐라고 정윤아? 다음부터 조절해달라고요? 이야, 또 새로운 사람이 또 과반수 이상이면 또 조용할까? 만약에 다 봤던 사람도 나오면 빨리 하셨네. 똑같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누나 누나 이래야겠죠? 어? 사진 안 보내줬다. 지금 컨펌 중이에요. 나중에 내일 사진 보내줄게요. 사진 오늘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눈이 20%밖에 하지 않았어요? 누가? 정누나? 난리 나겠네요. 다음에 애교 좀 부려야겠어요. 쏘라 그래요. 애교? 쏘라 그래. 다음엔 애교 좀 부려봐요. 아 나도 차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언니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애교? 레모님은 애교가 억지로 부리는 애교가 아니라 타고나셨어. 그냥 몸에 배어있던데요. 레모님은 무서운 애교예요. 나 귀엽지 않아요? 농담이에요. 우리 레모니님은 내가 봤을 때는 연기과 교수님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애들이 진짜 잘 따를 것 같아요. 인정. 센스 짱이신 마님 덕분에 대리기사도 잘 만났어요. 그거 녹화 끝나고 말하죠, 그거는. 최근 그 뭐 있는데? 제님 이제 책임 줘가지고 언제? 거짓말 하고 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연기? 약간 레모니님은 포스가 좀 있더라고요. 레몬의 포스. 그 레몬이 되게 상큼하고 상큼하고 진짜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고 되게 기분 좋고 밝은 노란 색깔이잖아. 하지만 그 레몬즙이 눈에 쫙 들어갔던 거나 이랬다 생각하면 어떡해요. 진짜 피눈물 나오죠. 조심해야 돼요. 상큼했다가 또 되면 촥! 레몬즙을 촥! 정도는 아니야? 상큼상큼해 보이지만 맛있어 보이고 아 밝아 막 맛있어 보이는데 찍! 짜먹으면 크! 막 레몬즙이 먹으면 너무 따갑잖아. 어! 그런 느낌인가요? 네. 왜 해산물에 그 레몬즙 내서 먹잖아요. 네. 아무튼 막 그래요. 그런 느낌인가요, 딱? 광어회가 약간 또 왔네. 심쳤다고 진짜 크게 웃었어요, 정누나. 우리 레몬이님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알죠? 보기하고 진짜 진짜 학생들이 말 진짜 잘 들을 것 같아요, 레몬이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